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가부 대 하태경, 둘이 이게 맞대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예. 방송에서 외모나 성 역할 등을 불평등하게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 방송 제작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면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 등이 너무 획일적이니까 출연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예. 군사 독재 시절에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는 주장인 겁니다. 예.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을 하냐면서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서관장 아들의 호소. 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7일이죠.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벌였는데요. 예. 중앙도서관 난방을 중단시키는 등의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도서관 난방 중단을 놓고 학교 안팎에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는데 네. 이 중에 병원이 파업을 해도 응급실 파업은 막지 않는다면서 학교에서 도서관 난방을 끊는 것 역시 맞지 않다고 신문에 기고한 서희정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의 글에 대해 서관장에게 비난의 항의 이메일이 쏟아진 모양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자 이 학교 게시판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관장의 아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호. 인신모독성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부친의 칼럼은 도서관장으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자적 관점의 글이었다면서 칼럼의 내용 중에 팩트의 오류나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면 될 일이지 욕설과 인신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호소였습니다. 이 게시판 글을 지지하는 학생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티베트 출신은 안 돼. 어디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학에서 티베트 배경의 한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자 중국 유학생들이 취소 청원을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어이구.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캐나다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티베트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민감하죠. 학생회장이 된 이 여학생도 이 운동에 열성적이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집단으로 이 학생의 학생회장 선출을 막으려 했다가 결국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자 이번에는 선출 취소 청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대사관과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학생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애국적이다 이러면서 추켜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